PMA31G 이 제품은 전원이 AA 배터리 두 개로 작동을 하게 되고요. 전체적으로 고무 몰딩이 감싸져 있어서 충격이나 스크래치 같은 것에 테두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고무 소재의 몰딩으로 덧붙여져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더 정확한 레벨을 위해서 수평을 보는 기포가 들어 있습니다. 버튼은 전원 버튼과 스피커 그림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. 이 전원 버튼은 말 그대로 전원을 켜주는 버튼이고 이 버튼은 음량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. 현장에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작업 조건들이 거친 환경이기 때문에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암호 케이스가 있습니다. 우리 스마트폰에도 대부분 케이스를 씌우시잖아요. 그래서 이 제품도 이 암호 케이스가 있는데요. 이 암호 케이스를 끼워주시면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씌워주시면 어떤 충격에도 보호할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해 보이는 모양이 됩니다. 이 케이스를 씌워주고 PRA83이라는 이 브라켓이 있는데요. 이 수광기 전용 브라켓을 자석식으로 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철판이 있고 이 안에는 자석이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시면 스타프 같은 것을 여기에 물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수광기 브라켓입니다. 이 레이저 수광기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요 전원을 한번 누르시면은 제품이 켜지게 되는데요. 그 가운데 보시면 여기 V홈이 있습니다. 홈이 있는 이 부분에 라인이 위치했을 때 수광기가 소리가 나게 되는 그런 작동 방식입니다. 이 수광기의 볼륨 버튼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. 가장 큰 삼각형이 표시가 되면은 가장 큰 소리가 나게 되고요. 가장 작은 삼각형이 나오면 무음 모드입니다. 소리가 나지 않고 이 액정을 통해서만 수평 수직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. 그리고 한 번 더 눌러주게 되면 작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. 큰 소리, 무음, 작은 소리 이렇게 3단계로 볼륨 조절이 됩니다. 먼저 레이저를 켜놓은 상태에서 수광기 모드로 변경을 시킨 다음에 PMA20 힐티 삼각대입니다. 이 삼각대를 레이저 레벨기에 결합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요. 삼각대 홀더는 기본적으로 8분의 5인치 홀더가 있고 여기 같이 4분의 1인치 홀더도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. 제품의 특징으로는 이 안에 발을 보시게 되면은 이 밖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이 돌리면 회전해서 안에 있는 뾰족한 금속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금속 부분이 나오게 한 다음에 야외에서 흙 같은 곳에서 사용하실 때 이 금속 부분을 이용해서 삼각대를 거치시키시면 되고 실내 같은 곳에서는 이 플라스틱 부분을 돌려서 이 뾰족한 금속 부분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신 후에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제품을 구매하시면 이러한 하드 케이스에 제품이 담겨져 오는데요. 이 하드 케이스가 다른 브랜드의 케이스와 약간 다른 점은 우리가 레이저 레벨을 사용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속품들이 있잖아요. 삼각대도 있고 여러 가지 브라켓들도 있고 이 케이스는 한 번에 그런 모든 것들이 수납이 된다는 점입니다. 여기에 삼각대가 들어가게 되고요. 여기에 본체, 여기 배터리, 여기 수광기, 여기에 다른 브라켓, 여기에는 충전기가 들어가고 각종 구성품들이 박스 하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레벨 작업을 할 때 이것저것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 박스 하나만 가지고 가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어디가 어딘지 낄 때 제품이 여기였는지 여기였는지 뭐 헷갈릴 경우가 있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이 박스 안쪽에 있는 어떤 구성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서 박스에 이런 것들을 수납할 때 헷갈리지 않고 넣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기능은 PM30, PM40 모두 동일합니다.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고요.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탑빌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